돈을 많이 들였는데 티 안 나는 영화가 있다. 사람들이 회식비를 썼나?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 영화는 돈을 들인 티가 팍팍 나는 영화다. 재난 영화 싱콜로 돌아온 배우 차성훈이 이렇게 말했다. 차성훈이 자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싱콜 제작진은 세트부터 CG까지 리얼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차성훈의 말대로 돈 좀 들였겠네 싶다. 쇼박스에 따르면 싱콜은 제작비 140억 원 정도를 들였다. 생생한 재난 상황을 구현해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기 위해 동네를 통째로 만들어냈다. 화려한 휴가부터 타워까지 김지훈 감독과 오랜 호흡을 맞춘 김태형 미술감독이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세트팀과 힘을 합쳐 빌라와 각종 편의시설 등 총 20여 채의 건물을 지어 대규모 세트를 완성했다. 무엇보다 싱크홀 속 재난 상황을 실감나게 그려내는 것이 관건이었다. 제작진은 지하 500m 지반을 담아내기 위해 대규모 암벽 세트를 제작했고 건물이 무너지며 발생하는 흔들림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짐벌 세트 위에 허물어진 빌라 세트를 지었다. 여기에 장마로 물이 차오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아쿠아 스튜디오의 빌라 옥상까지 포함된 수조 세트를 만들어 더욱 몰입도를 높였다. 영화의 시작점은 세트다. 세트의 완성도가 CG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김 감독의 말처럼 이러한 세트를 기반으로 배우들의 연기부터 촬영, CG까지 3박자가 들어맞으면서 영화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배우들도 세트부터 분장까지 완벽해서 따로 연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저절로 몰입이 됐다. 라고 임무와 말했다. 이렇게 보면 재난영화로 분류되는 해운대, 판도라, 백두산 등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적은 돈을 들이고도 수준 높은 작품을 완성한 것 같다. 그러나 싱크홀은 해운대나 백두산이 아닌 엑시트와 비교 대상이다. 생사가 걸린 심각한 상황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재난 플러스 코미디 장르이기 때문이다. 애초 엑시트는 개봉 전 재난 액션에 코미디가 섞였다고 예고돼 B급 코미디 물로 비춰져 기대치가 낮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재난물의 단골 공식인 주요 인물들의 일상, 재난, 극복 과정에서의 늘어지는 전개가 없었다. 조정석, 유나를 비롯해 박인환, 고두심, 김지영, 김가훈 등 세대를 불문, 조연들의 연기 행연과 이 영화로 장편 데뷔한 이상근 감독의 기발한 각본과 연출이 모두 들어맞았다. 싱크홀은 엑시트와 많이 닮았다. 도심에 유독가스가 퍼진 엑시트처럼 빌라 한동이 통째로 싱크홀 속으로 빠졌다는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은 분명 신선한 소재다. 배우 김성규는 싱크홀 개봉 전 인터뷰에서 엑시트와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싱크홀로 인한 재난을 다룬 영화는 없었다 라고 했다. 그러나 엑시트로 마찬가지다. 유독가스가 퍼진 재난물도 없었다. 싱크홀의 애초 손익분기점은 400만 정도다. 그러나 싱크홀은 모가디슈와 함께 한국 상영관협회 지원책 대상작으로 선정돼 총 제작비 50% 회수가 보장됐고 손익분기점도 200만 정도로 낮춰졌다. 코로나19 창궐 이전 엑시트가 입소문을 타고 9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지만 지금 싱크홀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200만 손익분기점도 넘기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영화의 질에서 판가름 난다. 싱크홀이 관객 수는 배제하고 엑시트를 뛰어넘을 재난 플러스 코미디물이 될 수 있을지는 오로지 관객에 의해 결정된다. 알아두면 쓸모있을 수도 있는 영화 관련 여담을 들려드립니다. 노규민의 시네락